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줌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기르고 있는 화초들 중에서 특히 공기정화식물, 관엽식물 10가지를 골라서 이름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여인초라는 식물입니다. 키가 많이 크죠? 이 여인초는 인테리어 효과도 만점이고 공기정화에도 뛰어난 식물입니다. 특히 새싹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잎이 싱그럽게 쫙 이렇게 올라와서 너무 보기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는 잎이 도로록 말려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이제 새 잎이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는 옆에 있는 아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금전수인데요. 제가 전번에 한번 영상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봄에 이제 겨울에 키우다가 냉해를 입었나 봐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로변에 버려져 있어서 제가 이제 뿌리를 주워다가 심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원래 요게 두개 같이 이렇게 심었는데 새싹이 많이 올라와서 저것은 다른 분께 분양을 해줄까 하고 저렇게 따로 심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새싹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고, 요것도 이제 원래는 같이 심어져 있었는데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따로 심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이 아이는 황금 가늠죽이거든요. 이제 거실에 있다가 보니까 소개해 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공기정화에 아주 뛰어난 식물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건너뛰고요. 그리고 요것도 참 선보일 기회가 없었는데 테이블 야자입니다. 테이블 야자치고는 지금 많이 묵은둥이라서 키가 커요. 아레카 야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레카 야자는 더 많이 크는데 이건 이제 키는 거의 많이 다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잎이 올라오고 또 이쪽에도 보면은 작은 아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답서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식물이 몬스테라입니다. 이 아이는 원래 지금 두 개가 보이는데 한 몸이었어요. 새순이 올라오길래 제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심어놨는데 예쁘네요. 그리고 쭉쭉쭉.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간접식물 중에 통틀어서 제일 사랑하는 요거는 히카스 움베르타입니다. 이 아이는 잎이 이렇게 넓적하고 얇으면서도 연초록인데 참 보면 볼수록 예뻐요. 예쁘고 이 아이는 특히 산소를 많이 뿜어낸다고 해서 산소 제조기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것은 부겐베리아라는 것인데 이 아이는 평소에는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꽃망울이 맺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잎이 약간 시들한 것 같기도 한데 시들한 게 아니고 꽃필 때가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지금 꽃이 꽃망울이 끝에서부터 맺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잎이 시들한 잎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여기 전부 다 꽃이 핍니다. 그러면은 꽃가지가 주릉주릉 달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피면서도 매력이 있는 아이인데 제가 처음에는 수영을 잡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잘랐더니 알고 보니까 이 가지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꽃이 필 때까지는 자라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는 뭐 베란다에 두니까 또 기르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꽃이 지고 나면은 또 이렇게 또좀 수영을 잡아주도록 아깝긴 하지만 또 수영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꽃이 막 피죠. 꽃망울이 지금부터 피면은 초여름까지 계속 핍니다. 그러면 가지에 잎이 다 떨어지고 꽃만 남고
꽃이 또다 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호야. 호야는 요것은 또 제가 가장 정성 드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좀 꽃이 필것 같아요. 꽃망울이 뭐 이렇게 잔잔하게 뭐 올라오고 있는데 꽃망울인지 새순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원래 올 봄은 제가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많이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크라슐라. 크라슐라인데 이제 얘는 또 벌레가 여기 잎이 다닥다닥 하다 보니까 벌레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그 뭐랄까 솜에다가 식초도 조금 묻히고 또뭐 소주도 묻혀서 좀 닦아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잎이 예쁜 땅콩 사랑초. 이제 보이에나라고도 하는데요. 너무 많이 번져서 다 버렸는데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근데 꽃망울이 맺혔네요. 얘는 너무 많아요. 그냥 놔둬도 막 저절로 막 번지는 애거든요. 오늘은 제가 기르고 있는 간접식물과 공기정화식물 10가지를 뽑아서 이름과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